저기요, 아까 청태전하고 지금 드린 발효차하고 같은 집 거예요. 왜 제가 같은 집 거를 하냐면, 그래야 죄다 잎이 다르면 맛이 어때요? 달라지죠. 해남배추하고 고랭지배추하고 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에서 만들었는데, 제다법이 발효차는 발효차죠. 이거는 홍차는 그냥 발효고,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발효하니까 후 발효가 되는 거죠. 후. 그죠? 하면서 발효가 된 거고, 쟤는 만들면서 발효한 거예요. 그렇죠. 홍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차 제다법으로. 홍차 발효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집에서 제다법이 다르니까 이렇게 맛이 다르다. 다르다. 그거를 인지하시라는 거죠. 조금만. 네. 그러면서 차 드시면서 쉬시라고요. 쉬시라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쉬는 시간 따로, 차 마시는 시간 따로 하려니까 벌써 처음에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더니 벌써 2시간 가서 1시간밖에 없어요. 마실 거는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쉬시면서 각자 편안하게 많이 드시라고요. 네. 예, 마실 차가 많아요. 아, 비닐에 들은 거 있죠? 그건 홍차예요. 아까 그 질문이 있으셔서 그러는데, 그거 홍차 아끼지 말고 다 넣으세요. 그리고 물 이렇게 부어, 그래야 빨리 우러나죠. 언제 기다리겠어요? 아깝기는 하지만 다 넣고 우리세요. 그래야 맛있게 배틀하게 드시죠. 한 잔을 먹어도. 그거 괜찮아요. 고기 요렇게 하시면 예, 좀 가라앉아지니까. 그리고 이 번호는 제가 아까 만들어만 놓고 그래서 제 번호하고 그 누가 청태전을 구입하고 싶으시다고 제가 만드는 줄 아시고 그러셨는데 장흥 다혜원 수요미스케 치니까 그 소리 듣고 우리 저기 장 원장이 선생님 수요미식회 나와가지고 저 정신없이 바빠요 택배 보내라고 차도 다 저기 구워서 보내야 돼요 이제 그래 그 구워놓은 게다 떨어졌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구워서 보냈는데 그래서 인터넷 치면은 뭐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수요미식 하니까 쫙 뜨더라고 그래서 어우 스타 됐네 돈 많이 벌겠네 이제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 이제 지워도 되겠죠? 저는, 제 소개를 하면 수원에 화성 아시죠? 화성행궁. 거기 방화수리정이라고 있어요. 화홍문? 그 앞에 차실을, 다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찻집은 아니고 수업하는 공간?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 와서 차 마시고 모임하는 공간? 예,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명산다연이 제 이제 블로그도 있고 제 거기 차실 이름이 명산다연이에요. 수원 화성에 북문 있는데 네 북문은 잘 아시죠? 네, 자 명함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를 드셨죠? 예, 맛이 아까 거하고 어때요? 전혀 다르죠? 네? 같은 발효차인데 같은 차 완전 다른 맛, 다른 느낌이에요. 첫 번째 드신 건 뭐예요? 청태전 드셨죠? 제가 글씨를
잘못 쓰니까 이해하시고요. 청태전이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그냥 발효차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발효차라고 했느냐면, 홍차라고 안 하고, 발효도가 홍차보다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브랜드 거보다는 발효도가 좀 낮아요. 근데 고급차일수록 발효도가 낮아요. 지난번에는 인도 다즐링에서 이렇게 다원차가 요새 직접 오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색이에요. 우리 회원님, 선생님, 요새는 이게 홍차래요. 그리고 조금 갖다 주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제자들이 더 이렇게 발빠르게 다니니까 역정보에서 듣는데, 이게 이제 저 인천서 이제 찻집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다즐링이냐? 그랬더니 다즐링이라고 써 있어요. 그 홍차 브랜드거든요. 홍차 이름인데 이 색깔이 나요. 발효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즐링이야.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블랙티. 그러니까 뭐예요? 홍차는 뭐란 얘기예요? 발효를 85% 이상이 홍차라고 한다 그러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원 나든 다즐링에서 다즐링 지방에서 만드는 사람 마음인 거지. 요새 대세가 발효를 낮추고 녹차화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유럽 브랜드들이랑 서양 것들이 녹차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양 차들이 것들이라는 게 차라는 얘기예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녹차화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철관음이나 오룡차 보면은 다 연두빛이죠?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에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중국, 저기, 북창동인가? 거기 중국집 잘 다니시니까 선물 받아가 오시면 그 차들이, 철관음 오룡차들이요, 다 붉었어요. 굉장히 발효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요새는 다 시퍼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호가 이거 만들었는데 안 팔려. 이렇게 했더니 중국 사람은 자기네들은 먹는데 자기네만 아니라 외국에 팔라 그랬더니 우리가 좋으니까 너도 줬더니 안 팔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 잘 팔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죠. 내수용은 이거고요. 관광용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럼 아 선생님 중국 갔더니 이거 줬대. 그럼 누가 이겨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 회원 아니면 뭐라 그러면 어디 가서 차 선생이란 소리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못 이겨요. 서울 가본 사람이 이게 안 가본 사람이. 그 차도 지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저기 요즘 보이차도 많이 변화해서 주면 우리 친구가 찻집을 하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제가 준 차를 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래. 이게 그거지. 나를 뭘로 본 거야? 이게 보이차인데 이거를 준 거지. 그러니까 뭐야? 나를 뭘로 보고 가짜를 준 거지요. 가짜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집 적인데도 다른 거 같거든요. 이거요? 이건 판매 안 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판매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거는 이 통에다가 제가 지금 세 가지 차를 넣어서 드린 거죠. 그건 뭐냐면 아마 네 봉씩 들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차 맛을 충분히 즐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또차 맛을 보면서 또 질문도 있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기 이따가 세 가지를 이제 네 봉씩 들었으니까 세개 남았죠? 세 가지가 고기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서 드시라고 만약에 더 남으면 가위바위보 하세요. 하나 더 남으면 가요. 싸우지 마시고 가위바위보 해요. 자, 이제 보이차에게다가 질문이 있으셔가 그러는데, 그리고 또 누가 그러더라 했는데, 아, 차 선생이라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가지고 뭐 홍차가 왜 그렇게 대세냐고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얘기 못하는데요. 그러고 말 말았어요. 예. 그러고 자기가 더잘 아는데 왜 물어. 그래서 요새 그러죠. 나돈 받고 강의하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한테 왜 얘기를 해줘.
수학은 안 먹고. 왜 그러냐면 얘기해주면 나중에 딴소리들을 하더라고. 남은 일부러 목 터지게 얘기를 해줬는데 언젠가는 뭐 뭐래더라 아주 이래. 그래서 아 이게 친절도 과하면 아니구나. 그래서 요새는 얘기 안 해줘요. 얘기 안 해요. 그냥 배우세요. 배우세요. 그뭐 배울 거 있냐? 글쎄 말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빠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네요. 그냥 그랬어. 그거 얼마나 배우면 되니? 그거 다 제각각이잖아요. 학교 어디까지 나가면 되냐고. 그건 제 맘이지. 그 재미가 있으면 하는 거지. 그게 재미있으니까 저는. 이게 재미있으니까. 예. 그리고 역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 궁금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누가 시원하게 또 알려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가서 기후태에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고 다 해서 이제 제가 조합해서 제가 수학과니까 잘 따지잖아요. 저기 3단 그 저기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차는 입맛에 맞아야 되고 다 취향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좋은 차를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제일 쉬운 거 있어요. 목에 술술 넘어가요. 좋은 거는. 매끄러워요. 근데 먹었는데 목에 딱 걸려요. 아, 좋은 차라고. 그런 목, 근데 어떤 거 아마 보이죠? 어떤 것들은 목에 딱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거. 아니, 내가 먹었는데 개운치 않으면 왠지 입맛이 개운치 않아.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앞에서는 아, 네,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아, 안 먹으면 되죠. 근데 굳이 자꾸 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지만 맛있어야 사지 속으로. 아, 제 타입 아닌데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꾸 여러 개 주니까 몇번 가니까 할수 없이 그집 차는 다르니까 취향이 안 맞지만은 인사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사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저 선생은 맨날 와서 의도만 먹고 가 이제 이럴까 봐. 수업할 때 그러죠. 이거는 이거 맛이 어때? 이거 왜 그러니 했어? 이거 어디서 얼마 주고 샀어? 이거 60만 원인데 30만 원에 선생님 특별히 준 거래. 먹어봐. 썼군요. 알고 썼지. 알고 썼지. 알고 썼지. 근데 알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이 나이 돼 보면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먹어봐서 내 입에 맞는 차를 하나를 먹어서 뭐요? 속된 말로 한 놈만 맨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서 기억을 하나를 좋은 차를 가격 대비 맞춰서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비교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확실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 새로운 회원은, 그리고 어떤 V차 깨나 인사동에 사던 사람 회원은 접어보래요. 선생님 때문에 머리만 복잡해졌대. 뒤집어 놓으니까. 아, 내가 선생인데, 그럼 내가 뭐, 내가 팔 것도 아닌데, 뭐, 있는 대로 마셔보면, 아이, 당장 마셔보면 당신이 아, 입맛으로 알거든. 뭐, 하나만 먹을 때는 몰라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려면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 이제 그 여러분 책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성분, 효능,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6대 다류도 대충은 제가 훑었죠. 녹차, 청차, 홍차, 발효차, 그리고 후발효차. 지금 이게 후발효인 거죠. 서서히 뒤에. 보이차가 후발효차예요. 자, 보이차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참 아주 가보니까 정말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요. 우리 녹차는 300도씨에서 덮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뭐 잘못 익힌 거는 변하지만, 이제 그건 빼고. 근데 보이차는 180도를 쏴가지고, 요새 저기선 총 있잖아요. 180도를 쏴가지고 덮어요. 우리는 300도고 덮고요. 슬슬슬슬 덮어가지고. 김치 버무릴 때 처음 해 저기 주부가 김치 버무리면 어때요? 풍대 나죠? 주물러 터지죠? 근데 우리 정도 되면
슬슬슬슬 하죠. 그래도 어때요? 간이 쫙 빼죠.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비싸? 인건비가 비싸요? 인건비 비싸죠. 차도 그래요. 차가. 그래서 그렇게 보이차도 슬슬슬슬 그렇게 덮어가지고 대신 고르게 덮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말려면 햇볕에 말려요. 햇볕에 말려요. 태양초. 그래서 햇빛 내가 나요. 근데 요즘 착한 거는 햇볕에 말리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햇볕에 말리겠어요? 건조기로 들어가죠. 근데 햇볕에 말렸는지 건조기면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기는 한데 압병해 놓고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죠. 근데 보통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착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맛이 부드러워요? 그럼 시들리기를 해요, 차를. 차가 억세잖아요. 사람도 억세면 숨 좀. 그러니까 차가 억세니까 쓴 맛이, 아까 말하지만 뇌물차는 쓰죠. 그러면 숨을 죽여요. 시들리기를 해요. 그러면은 얘가 부드러워져요. 쓴 맛이 적어져요. 왜 홍차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영국 사람 서민들이도 먹을 수 있을 때니까 굉장히 착한 거거든. 착한 가격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형제고 홍차가 되지. 비싸면 서민들이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저기도 아편전쟁도 생겼지만. 그러니까 그 뇌물차로 만약에 홍차를 만들면 발효도를 굉장히 높여요. 그러면 발효도를 높이면 그 쓰고 떫은 맛이 있죠. 그게 부드러워져요. 그게 풍미가 돼버려요. 쓴맛이 풍미로 변해요. 근데 고급차는 쓴맛이 없어요. 그죠? 어린이분. 그러니까 발효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드러워요. 지금 차이피 그런 거예요. 지금 드신 것이. 그래서 발효도를 낮춰요. 그래서 고급 홍차는 요거보다 조금 진해요. 요즘 금주미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 한 통에 50배까지요. 100g에 50배 까는데, 그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보다 살짝이에요. 그래서 아주 시뻘겋게 나오는 건 뇌물차. 그러니까 너무 써서 그냥은 못 먹으니까 발효를 왕창 시킨 거예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도가 높다? 그게 뭐냐면, 자, 맛있는 고기는 뭐로 먹어요? 로스로 먹죠. 맛없는 고기는요? 불고기예요. 양념했는데 맛없으면 뭐더 넣어요? 설탕 한 숟가락 더 넣으면 되죠. 참기름 한번더 넣으면.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설탕 넣고 참기름은 다 맛있어요. 차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주부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질 떨어지는 나물 같은 거, 처진 거, 신선도 떨어진 거, 신선한 거, 구분을 하실 수 있죠. 양념 잔뜩 해놓으면은 빨갛게 양념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차도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면 시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요. 근데 먹을 때는 모르거든. 내 입에 맛이 부드러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깊어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보이차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압병을 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자, 햇빛에 말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다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깡통에다가 이 용량만큼을 넣어요. 그리고 밑에 구멍 뚫린 데가 있어요. 그럼 밑에 증기로 쫙 대면 얘가 어때요? 증기째면 쭉 누글누글누글해지죠. 그러면 보에다가 주머니에서 넣고 돌로 눌러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성모기납이라 그래요. 성모 돌 돌로. 근데 요새는 뭐예요? 언제 돌 거기는 돌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거 인건비 들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눌러요? 기계로 누르는 거죠. 근데 성모로 누르는 거하고 기계 누르는 거 맛이 같을까 다를까? 그리고 성모기납한 건 거의 이렇게 자연건조시켜요. 그러면 기계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한거 어디로 들어갈까요? 건조실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고추, 태양초냐 아니냐 그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연건조.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95년도 거예요. 20년 되면 이렇게 변해요, 색깔이. 그런데 95년도니까 22년 됐죠.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쌩쌩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흉내 내려니까, 얘는 비싸거든. 그럼 맛도 비슷하게 하려니까, 착하게 하려니까, 요거는 2014년 거예요. 색깔이 엇비슷하죠? 엇비슷해요. 엇비슷해요. 이것처럼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서서히 돼요. 성질은 급한데, 그맛 비슷한 거 먹고 싶은데. 자, 된장 만들려면 어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 남죠? 된장은 먹고 싶은데 된장은 없어. 빨리 먹고 싶어. 며칠 만에 먹으려면 뭐 만들어 먹으면 돼요? 막장, 단복장 만들어 먹으시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다가 놔가지고 아랫목에 폭, 어때요? 온습도 높여주는 거죠. 그럼 빨리 뜨죠. 그럼 단복장 내죠. 청국장. 된장 사춘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아마 그 구분 못할걸요? 우리는 귀신같이 구분하지만 똑같아요. 보이차도. 그렇게 단복장 만들듯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얼핏 보면 차를 모르는 사람 보면 그게 그거지. 아, 얘는 왜 100만 원이고 얘는 왜, 저기 뭐야, 7만, 6만 원, 7만 원에. 아, 이 집거는 이거는 그건 10만 원 하는 거다. 이 집은 왜냐면 고차수로 만들었으니까. 아, 고차수로 요즘은 만들어요. 차주니까 이제, 저기에서, 아, 고차수로 좋은 찻잎으로 숙차를 좀 만들어 달라고. 숙차에 길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얘는 아직도 쌩쌩하거든. 아니, 아니죠. 중국 거죠. 보이차. 그래서 엇비슷한데 가격은 공 하나가 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된장만 모르니까, 단복장 갖다 놓고, 아, 이거 된장 사춘이야. 같은 그냥 그거잖아요. 콩으로 만들었으니. 그런 식인 거예요. 맛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외국 사람들 갖다 주면 두개 구분할까요? 못하죠. 그럼 보이차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그거하고 그거 구분이 잘안 가죠. 그리고 이걸 동시에 먹으면 구분을 할수 있어요. 동시에, 아까 이거 동시에 먹었죠.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 오늘 먹고 얘 내일 먹으면 기억할까 못할까. 아, 근데 오늘 내가 입맛이 좋아. 입이 맛있는 날이면 어때요? 소주가 단 날.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소주가 쓴 날, 이거 먹으면 맛없어요. 그럼 얘 가짜가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이제 보이차 장사 다 했어 이제. 아, 근데 좋은 차도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 정보가 이렇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장난을 좀못 쳐요. 근데 인터넷으로, 근데 여전히 가보면은, 저기 논현동이고 이제 저기를 가보면은, 자, 이제 착한 가격대 찾으니까 별수 없죠. 거기에 맞춰야죠. 그래도 다양하게 먹어보면 안 그러는데, 그냥 한 놈만 그거 먹으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아. 왜? 가게에서는, 아, 이거 맛있다고 팔지, 맛없다고 팔아. 그거 가격 때문에 괜찮아요. 사실 가격 때문에 괜찮기는 해. 근데 내 입맛은 아니고, 그건 좀 그렇지. 잘 모르겠지. 이제 그거 같은 거예요. 자, 뜨거운 물이 좀 끓었나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비우시고, 아까 저거 맛을, 두 가지 맛을 완전히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자. 자, 이 안에 노란 거하고 초록색이 있어요. 노란 게 뭐냐면 숙차예요. 숙차라고 하는, 아까 말하는 우리로 치면 단복장인 거죠. 요거는 생차예요. 요거 두장 중에 뒤에 보이차, 후발효 이랬죠. 거기에 청차, 숙차 그랬죠. 청차는 자연의 순리대로 후발효가 일어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년 돼도 어때요? 쌩쌩하죠. 쌩쌩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숙차예요. 모차를 악퇴했다 그랬어요. 악퇴가 뭐냐면 이렇게 단복장 쌓아놓듯이 여러분 두엄 아세요? 두엄? 두엄 썩히듯이 차를 딱 고렇게 해요. 저는 모르는데 두엄 썩히는 거하고 같다 그러더라고요. 차를 아까 그 모차를 이만큼 쌓아놔요. 70 내지 1미터. 그리고 물을 뿌려요. 그리고 비닐을 딱 덮어놔요. 그럼 그 자체 내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요. 그네는 톤으로 해요. 삽으로 뒤집어요. 왜 그냥 그냥 두면 썩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해줘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해요. 근데 가보니까요. 시멘트 바닥에다가 차를 이렇게 쌓아놓고 물 뿌리고 덮었어요. 그러고는 치고는 뒤적거리다가 또 며칠 있다 이렇게 들춰봐가지고, 그야말로 감박하면서. 근데 시멘트 바닥에다 하더라고. 헐, 대박. 아니까 안 보면 다 먹어요. 보이차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거 또 뭐라고 하느냐면 참그 사람들 재밌어요. 우리 보이차 공장은 차 만든 지가 오래돼서 시멘트 독이 다 빠졌다고. 말 되죠? 그러니까 우리 차는 괜찮다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좀 발발거리고 잘 다녀요? 그리고 다 찍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숙차 공장에 안 들여보내줘요. 응? 왜? 예. 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자신 있게 열어주는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난 거지. 그 중에서 제일 난 거죠. 자신 있어. 니네 동네에서. 에꼬나라, 저기 뭐야. 난쟁이 나라에 가면 큰 사람이 비정상이고 그것처럼 그 비유가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네 동네에서는 자기가 제일로 깨끗해. 그러니까 그 집만 보여준 거예요. 들어가서 봤어요. 그건 니네들 수준이고 시멘트 바닥이거든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솔한 그 보이차 만드는 이제 한국 사람이 가서 만드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보고 이제 그 집서 주문해서 먹는데 요즘은 뭐 DHL로 오니까 다.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너잘 만들어. 그럼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가 소문내줄게. 내가 소문 안 내도 돼요. 먹어보면 아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꾸 먹어보면 알죠. 이게 옳은 차인지 그른 차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뭐든지 녹차도 기준 하나 잡고 보이차도 기준 하나 잡아서 먹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되니까. 그래놓으니까는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계속 아니 이렇게 자신 있어요. 선생님 여기 다른 데라는데 이 집은 자신 있게 열어줬어. 근데 저 시멘트 바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오래돼가지고 시멘트 다 빠졌대요. 할말 없음. 할말 없음. 할말 없음.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는 거기에 룰이 있는 거예요. 아님 말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뭘. 그죠? 자, 지금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셔서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이 숙차를 한번 드셔보시죠, 뭐. 노란 게 숙차예요. 노란 게. 여기에 써 있죠. 보이차, 청차, 숙차. 근데 노생차는 뭐냐면 청차가 오래된 거. 숙차도 오래되면 훨씬 깊어져요. 근데 이 차는 아까 보셨지만 이게 포장한 게 유통기한이 2013년이면 이가 언제 포장한 거예요? 2011년에 한 거예요. 식품은요, 유통기한이 2년이에요. 유통기한이에요. 기한이니까 마감이에요. 제조년 월일이라고 쓰면 그게 만드는 거고, 유통기한은 이게 기한, 마감날이 이거니까 2년을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1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년 됐어요? 1, 2, 3, 4, 5, 6, 7. 6년 됐어요. 여기서 묵었어요. 예. 그러니까 숙차인데도 불구하고 마셨더니 제가 이제 수업 오기 전에 먹어보잖아요. 어떻게 변했는지. 어제 이제 우리 그 회원들 왔을 때 이거 내일 수업 갈 거니까 나 먹는데 이제 먹어보자고 이제
쭉 같이 먹어봤어요. 수업, 그게 이제 또 수업이 되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노차 맞나요? 노차란 건 오래된 차. 노차 붙으면 비싸요. 예. 그리고, 저기 뭐, 보이차가 원래부터 묵혀먹는 거였다면 중국 사람들이, 응? 묵힌 게 많겠다, 안 많겠다? 많겠다. 그런데 노차가 없어요. 2000년 이전 거는 거의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잘 보관된 거는. 그러면 의도적으로 묵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묵혀 먹었다, 안 묵혀 먹었다? 안 묵혀 먹었다. 자, 운남, 보이차가 나는 운남 지방은 따뜻해요. 겨울 없어요. 자, 겨울 없는데 저장해 놓고 먹겠어요? 그냥 따다 먹겠어요? 바나나 따다가 갈무리 안 해요. 왜? 사철 있잖아요. 갈무리는 누가 해요? 우리처럼 없는 데는, 오, 그러니까 많이 갔다가, 티벳 같은 데는 없으니까, 이때, 있을 때 많이 사다가 재워놓죠. 그러다 보니까, 변했는데 괜찮네? 그치만, 본바당에서는 그렇게 먹을 일이 없어. 싱싱한 거 맨날 따다 먹으면 되거든, 바로. 거기는 어떻게 해요? 생잎을 따가지고 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어놓고 끓여 먹어요. 그리고 그냥 만드는 거 있죠. 모차 만드는 거. 그냥 머그컵에다. 요새는 가면은 이제, 거기가 돈이 막, 돼지하고 같이 사는데 차들은 다 똥골뱅이 있는 차들이에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데 가보니까. 그 정말 그림으로 보던 게 보니까, 현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제 그래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값이 이제 그래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머그컵에다가 뚝 넣고 그러더니 요새는 이제 돈이니까 북경 그 말한 듯 시장 마냥 그런데 차가 마냥 쫙 갖다 놓고 품을 잡아야지. 그래야 돈도 더 받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웃기게요? 소비자가 올리는 거예요. 얼마 부를까? 작년에 50 불렀으니까 우리 한번 60 불러봐? 70 불러봐? 아, 70이요. 그러면 사잖아. 그러면 옆에서 그래. 나 70에 팔았어. 그러면은 끼리끼리 그리잖아요. 그럼 뭐야? 그 다음엔 7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 없으니까. 이게 공산품이 아닌가. 그러면 딱, 나는 쟤네 집보다 내게 더 맛있는데. 있잖아요. 과일들 맛이 다르잖아. 쟤가 70 받았어. 난 쟤네 것도 훨씬 맛있는데. 난80 받을래. 나의 80이야. 왜 이렇게 비싸요? 먹어봐. 이게 더 맛있거든. 그럼 사, 안 사? 비싼 거를 사다가 그 부자한테 팔아야 돈이 되지. 만 원짜리 갖다가 100개 팔아봐야 팔기도 힘들어요. 만 원짜리 사먹는 사람은 만 원이 굉장히 커요. 100만 원 사먹는 사람 100만 원은 돈이 아니더라고. 씩씩 쓰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헐, 뭐. 그건 이제 여담이고. 그래서 가격이 그래지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거 말씀드린 거. 돈 있는데 그래? 70, 80, 맛있으면 그거 먹고 좀더 주고. 그런 사람들은 돈의 구애 안 받거든. 그래서 거기는 올랐어요, 올해. 작황이 나빠가지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작황이 나쁘면 어때요? 뛰죠, 맛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 우려서 한번 드셔보셨어요? 지금 거. 색깔이 붉게 나죠? 물이 뜨거워야 돼요. 이거는. 저거는 이제 드르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숙차기 때문에 붉은 빛이 나야 돼요. 근데 홍차하고는 맛이 또 달라요. 색은 비슷한 것 같아도.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맑아요. 왜냐하면 티백에 있기도 했지만 이제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심혈을 기울여서 야심차게 했는데 이제 홍보를 못해. 저하고 좀 과가 비슷해가지고. 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재나가 그리길래 저거는 선생님 이거 못 팔아요. 왜요? 그랬더니 상관없는데 이거 걸려요. 알았어요? 그러면 나눠줘. 나눠줘. 우리는 저기 뭐야 나눠 먹지 이래저래. 그래놓으니까 이게 만 6년이 됐기 때문에 드시면 아마 드셔본 사람들은 노차 맛 나네.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은 이제 저기 뭐야 생차고 완전히 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뜨겁게 해가지고 그거 한 봉이면
식구들이 서너 명이 서너시 한번 맛을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맛의 차를 먹어보는 거. 아, 그리고 이제 또말 나온 김에 이제 생각났어. 교과서 왜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저기에다 프린트 해놓은 거는 어디든지 뒤지면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여러분 공차 아시죠? 공차. 요새 파는 공차. 공차. 공차 모르세요? 요새 팔잖아요. 왜? 이렇게. 맞나? 예. 이 공차가 요새 많이 파는 그 차가 이 공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응? 이 공차가 애들이 뭐 공손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차가 중국인지 원산지고 제일 많이 하니깐 좋은 차는 황제에게 진상을 했어요. 황제에서 진상을 했어요. 운담에서도 맛있는 지역이 있죠. 뭐 어디도 다그 지역마다 그 육대다리로 나는 지역마다 있어요. 그건 좋은 차는 황제에게 여기에 진상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차밭이 있어요. 어원, 북원 이렇게 있어요. 저기 절강성이나 뭐 그쪽 어디더라? 항주 이런 데 가면 어차원 뭐 있잖아. 요새 막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 황제에게 황실에 바치는 차를 공차라고 이름 붙였어요. 바친다, 진상하는 차 공차예요. 근데 요새 그걸 한번 어느 날 엄마 공차 마셔봤어요? 그러다가 공차? 이제 처음 나왔어요. 네가 무슨 공차를 알아? 그랬더니 엄마 공차 안 마셔봤어요. 그래서 공차를 어디서 팔아? 그랬더니 파는데 그러더니 엄마는 차 선생이라면 공차도 모르니. 그래서 내가 아는 공차고 걔가 아는 공차가 이제 다른 거지. 에? 저는 공차 뭐예요? 황제한테 진상하는 거. 지가 어디서 먹어봐? 대한민국에서. 중국서도 지금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여기 신도림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 그랬더니 엄마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고 갖다 주는데 먹어봤더니 차 맛은 이만큼 나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달고 밀크 넣고 미끈미끈한 거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에이션 티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다 섞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 입맛에 맞니고. 근데 왜 공차인 거야? 이름을. 이제 만들었는데 브랜드를 붙인 거죠. 아, 뭘로 붙일까? 그래. 황제에다가 바친 차. 공차를 브랜드명으로 쓴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차가. 근데 조금 차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주변 애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장에 보시고 모르는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제 네. 시들리기. 예, 네, 시들시들 해야죠. 바로 하면 이제 부서지니까. 그리고 보이차는 어떻게 중국 정부에서 정의를 내렸냐면 운남 대여업종으로 만드는 것을 보이차라고 한다. 공산당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옛날 것들을 보면 운남에 가면 그 보이차들이 다 대여업종은 아니에요. 중여업종도 있고 소여업종도 있어요. 우리나라 차들은 소여업종이에요. 왜 소여업종이냐면 한대니까 추우니까. 추우면 이파리가 어때요? 작죠? 밑으로 갈수록 따뜻할수록 이파리 커지죠. 그리고 또 태생이 또 품종인 것도 있고. 그래서 품종이 운남엔 대여업종이 다가 아니고 중여업종도 있고 소여업종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북방 한계선에 걸려서 이제 소여업종이죠. 그래서 소여업종 차들은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나는 차를 고급차로 쳐요. 혹시 대만 차도 보면 고산 오령 이런 거 붙었죠? 아마 보시면 뭐 아리산 오령 죄다 산자가 붙은 거예요. 산이 어때요? 높은 산에서 나면 훨씬 더 감칠맛이고 부드러워요. 고랭지 배추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고랭지 배추로 치면 그러니까 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보이차 만드는 것들은 대업종으로 하니까 잎이 크고 뻣뻣하고 두꺼우니까 그리고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들리기를 좀 넉넉히 해요. 그걸 위조라고 한자로 하죠. 살청은 덮는 거. 쇠청은 햇빛에 말리는 거. 태양초, 쇠청, 햇빛, 쇠. 일쇠라 그러죠. 쇠. 햇빛을 쇠라 그래요. 쇠청, 햇볕에 말린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효시키는 게, 김치도 왜 자연스럽게 익힌 게 맛있잖아요. 그 익히는 것마다 미묘한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게 굉장히 제일 좋죠. 거스르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노차라는, 요즘은 2000년도 이전이면 2000년도부터 벌써 노차로 취급을 해요. 왜 그러니까 옛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중국에서 다꼭다 묵혀 먹었다? 아니다. 원산지에서는 날이 따뜻하고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차가 안 나는 저 멀리서는 쟁여두게 되죠. 한번 티베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쟁여둘 수밖에 없죠. 너무 멀죠. 그리고 또 옛날에 운남 이렇게 날카운 데서 저 광동이나 이쪽으로 가려면은 뭐가 있어요? 교통수 요즘은 뿅 날라가지만 거기서 거기 가는데 뭐 수레에다가 말에다 하면은 뭐 가는 동안에 어때요? 비 맞고 포장이나 밀봉도 안 돼. 비 맞고 그러다 보면 얘가 어때요? 변화가 되죠. 그랬는데 차는 비싸니까 아깝잖아요. 먹어보니까 김치 익었는데 오 이거 맛있네. 아 생것만 먹는 줄 알았더니 익으니까 또 별미네.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럼 뭐예요? 찾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올라가는 거죠. 시장 원리도 함께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성분이 이제 뒤에 따라가는 그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분위기 잡는 것도 있어요. 발효차는 이제 그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 아,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발효예요. 예. 그래서 오늘 드신 차가 장흥 다혜원의 발효차와 청태전 드셨고 지금 보이 숙차 드셨고 생차는 거기 있고 하나 남은 건 가위바위보 하세요. 예. 아마 이제 이게 세봉세봉세봉 들어 있는데 지금 생차를 안 드셔서 하나가 남았죠? 예, 제가 계산을 잘해요. 수학과라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드신 것들을 충분히 더 우려서 드셔도 돼요. 몇번 우리느냐? 그거는 제가 또 저기 우스갯말로 할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본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또왜 그러냐면 연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도 어때요? 에스프레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연한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차도 기호예요. 그런데, 과하면 부족하면 못하다 그랬어요. 차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마시고, 따끈하게, 연하게, 많이, 우리 나이 들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물 먹어지나요?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요차 마시고, 저차 마시고, 종류 메뉴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골고루 먹어요. 근데, 물론 주는 있죠. 밥이 좋긴 하지만 맨날 밥 먹으면 질리니까 뭐 냉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듯이 그렇게. 그래서 어느 차가 제일 좋아요? 찝으세요. 저는 입맛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녹차가 좋아요. 근데 우리 회원 하나는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하여튼 모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삼도 안 반, 우리 친구도 뒤집어지거든요. 모두 먹고만 하면 커피도 먹으면 막 조금 먹으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차는 좋으니까 차입 응? 한 서너 개 띄워가지고 살짝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그러니까 먹는 법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200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까 여러분 드린 게 2.5g? 3g? 3g? 네, 이게 3g 아까 드렸대요. 저울로 쟀어요. 왜 그러냐면 물으셔요. 몇 그램이냐고. 근데 저도요, 주부라서, 저 그냥 손으로 집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울로 재는 것보다 손으로 집는 게더 맛있어요.
네, 손맛이. 근데 이렇게 수업할 때는 자꾸 물으니까. 그래서 홍차는 보통 200에다가 2g 넣고 한 3번쯤 우리면, 그럼 그냥 한 번에 빼먹고, 그러는데 요건 이제 3g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요령껏 하시면 돼요. 혼자 드실 때는 한 1.5g?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반, 그만큼 물 넣어서 여러 번. 그리고 또한 가지. 차를 마시고 이제 더, 아직 더 우려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따 나갔다 와서 먹어야지. 그러고 물을 부어놔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맛없게 먹는 방법이에요. 이왕은 어떻게 먹어요? 맛있게. 그리고 식었잖아요. 근데 어떤 차들은 식어도 맛있는 차가 있지만 다 따라 놓으세요. 이렇게. 한 방울까지 비우고, 그리고 나갔다 오세요. 그래서 드실 때는 대신 뜨거운 물 부어서 마시면 그럼 훨씬 차를 맛있게 마실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음식이니까 뭐가 해야 돼요? 맛있어야 된다. 맛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고 좋아야 된다. 또 차는 성격이 어때요? 스님들이 좋아했잖아요. 맑고 깨끗해요.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이숙차는 맑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오래 사람들이 오래된 것처럼 사람들의 그 욕심이 만들어낸 작품이죠. 예. 그래서 요새는 좀잘 만들어 봐라, 좋은 잎으로 만들어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여기다 정을 붙이려고 그야말로 이것만 들이 마셔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그거 같아요. 제가 매운 거를 아무리 잘 먹으려고 해도 그거 학습이 되나요? 학습 안 되죠. 학습 안 돼요. 매운 거는 못 먹는 거는 이해하면서 왜이 보이차는 나는 안 좋아한다니까는, 아, 차를 덜 마셔서 그런데. 차를 오래 마시다 보면 보이차로 귀결된다는 얘기들을 와요. 선생님,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누가요? 선생님, 나는 그 사람이 막 오래 먹었어? 내가 오래 먹었어? 내가 더 오래 먹었지. 나는 맨날 수업하고 아침에 눈뜨고 먹는데, 주로 녹차 마시잖아. 아직도 나는 보이차가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차 중에서도 고차수 있어요. 오래 만드는 모차 있죠. 모차는 어때요? 그거는 녹차예요. 아까 만드는 제다법이 그랬죠. 금세 더군다나 녹차보다 낮은 180도에다가 섞어서 비벼서 햇볕에 말렸어요. 그럼 어때요? 발효? 하나도 안 됐어요. 더뎌요. 그럼 지금 만들었어요, 올해 거. 그럼 그건 뭐예요? 분류상 발효가 안 됐으면, 지금 녹차라는 의미는 뭐냐면 발효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드는 보이차는, 생차는 뭐예요? 녹차인 거예요. 후발효 아직 안 됐어요. 제가 그거는 그리고 고차수, 그거는 또 이분 저기 해가지고 그거는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 숙차는 가끔 한 번씩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조금 돈을 조금 달래요. 뭐 100g에 한 20. 그런데 그 정도면 뭐그 대신 맛이니까 한 번쯤. 근데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친해지려도 친해지지 않아요. 타고난 그게 있었어.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 저는 주눅 안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내가 이렇게 목넘김이 좋은 것들, 좋은 차들은 목넘김이 맛을 몰라도 잘 넘어가요. 목에 딱 걸리는 차는. 그리고 저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도 이렇게 식잖아요. 이제 때에 따라서 그러는데, 딱 아까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식었잖아요. 어떤 때는 여기서 입에 딱 마시려고 이랬는데 안 넘어가요. 오늘은 술이 안 받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제 여태 좀 과로했으니까 술이 그렇게 잘 먹던 사람도 우리 아버님이 말술을 드셨는데 어느 날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싫대. 아, 아버지 왜 술을 아버지가 다 싫다 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냥 싫구나. 그러더니 병원에 가시더니 췌장암이래요. 그 말대로. 그래서 그게 입맛은 자기 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뭐 얼마짜리 뭐라고. 인삼도 열 많은 사람한테는 고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 많은 사람들은 냉하고 차게 먹어도 좋겠죠. 근데 저는 냉한 체질이니까 따끈하게, 차게 해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인삼이 안 받는 사람은 열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친구는 열 많으니까 인삼 먹으면 막 부어진대요. 그럼 그런 사람은 녹차가 맞겠죠? 네, 그러니까 입맛대로 드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냉한 사람도 괜찮아요.
혹시 수원 오실 일 있으면은 전화를 하시고 그러면 차 한잔 제가 대접할게요. 이거 인연이니까, 그죠? 네. 제가 수업 없고 오후에는 차실에 있거든요. 그냥 차 마시고 노는 공간이니까, 수업하는 공간이니까 화성에 오시려면 전화하고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예. 네, 반가웠습니다. 예. 네.